건강해지는 바로 요정입니다. 오늘은 시원한 에이드나 따뜻한 차로 마시기 좋은 상큼한 자몽청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요, 자몽 과육 400g, 유기농 원당 190g, 천연 발효 식초 한 컵 준비했어요. 먼저 자몽을 손질해 볼게요. 자몽은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컵을 섞어 2-3분 담가주세요. 미지근한 물에 한 번, 찬 물에 한 번 헹궈줍니다. 물기를 닦거나 말려주세요. 자몽은 위아래를 잘라내고 겉껍질을 칼집을 넣고 벗겨줍니다. 조금 귀찮지만 속껍질과 씨도 잘 발라냅니다. 속껍질이 들어가면 맛이 쓰기도 하고 질겨서 별료인 맛이랍니다. 자몽 알맹이만 볼에 넣어주세요. 유기농 원당을 함께 넣어줍니다. 재료와 당을 1:1로 하게 되면 너무 달아서 자몽 향이 살아있지 않아요. 당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. 이때 뭉쳐진 알갱이는 먹기 좋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일부러 때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 당이 완전히 녹아 완성된 자몽청을 열탕 소독한 병에 예쁘게 담아줍니다. 냉장 보관하여 2-3일 숙성한 후에 맛있게 드세요. 자몽청 보관기간은 1개월 정도 가능합니다. 보관 중에 과육과 과즙이 층분리가 생길 수 있어서 한 번씩 흔들어주면 좀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. 이렇게 뚜껑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셔도 좋아요. 색이 고운 이 자몽청은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음료로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마실 수 있어서 더욱 좋지요. 자몽청으로 시원한 에이드 만드실 때 천연 발효 식초를 10ml 정도 넣어주면 한층 더 맛있는 에이드가 된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제 자몽청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사랑의 댓글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빠이빠이.